나만 믿어. 오~ 야~ 오~ 쌤만 믿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홀리뱅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인 줄 알았는데 맏언니인 홀리뱅의 혜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에서 인싸를 맡고 있고요. 허리 라인이 제일 예쁜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힙합 공주 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뱅 리더 허니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알파고 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뱅의 엄지공주이자 리액션 봇 타로입니다. 홀리뱅의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최장신 막내 베리입니다. 지금부터 홀리뱅의 서로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달려온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안 되고 한마디. 오케이. 나만 믿어. 야. 쌤만 믿어. 아, 쌤만 믿어. 쌤만 믿어. 고마워요. 어, 뭐야. 아, 뭐해. 도장 찍었다, 너. 같이 더 고생하자. 와. 수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너무 많은데. 순위 발표 전에. 아. 그 제일 처음에 그 저희 라치카랑 붙었던 4대 천왕 미션? 4대 천왕 미션. 아, 맞아, 맞아. 저 그때 메가크루 영상 다 같이 보면서 탈락팀 선정하고 이제 배틀했잖아요. 저 그거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심적으로. 맞아. 육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그랬던 거 같아. 누브레이크 산옥할 때 각자 가족들이랑 베리랑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산옥 끝나고 진짜 눈물 쳤는데 결국엔 맞아. 울었는데 맞아. 근데 결국에는 가족들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쌤 때문에 울었어. 맞아. 쌤은 있어요? 나는 그때 뭐냐 모니콘이랑 배틀하고 졌을 때 그때 내 대기실에서 펑펑 울었잖아. 근데 그때 약간 져서 울었다기보다 팀한테 뭔가 내가 계속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내 스스로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좀 그래서 그때 눈물이 났지. 몸이 막 힘든 거는 그렇다 치는데 심적으로 힘든 게 너는 너무 힘들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멤버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아까 이런 거 말 못 하겠는데. 왜 저래? 메인 댄서 선발전 할 때 2차로 한 번 더 6명만 뽑혔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뒤에서 멤버들이 울컥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울었잖아요. 대견하고 너무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럼 난 잘해서 좋았는데 왜 울었어? 좋고 좋은데. 그 전에 아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얘가 한 번 더 불리니까 약간 대견?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은 건 아니지만 멤버들이 뒤에서 막 응원해주고 같이 막 울컥했다고 하니까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 저만 얘기해요? 전혀요. 우리들의 멘탈 케어법이 뭘까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로아 거. 아니.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뭔가 멘탈이 무너진다거나 이럴 때 뭔가 좀 딥하게 다가간다는 거다. 빨리 그거 해. 그러면 집중. 근데 나 나름의 멘탈 케어법. 깊게 생각 안 하기. 그러니까 언제 안 하냐고.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수우파 주사 맞아가지고. 수우파 백신. 2022년에 우리가 왜... 아 다시 할게요. 멘탈 케어법이다. 이루고 싶은 계획 맞자. 계획? 이루고 싶은 소원. 아 어려워. 답답. 2022년 홀리뱅의 이루고 싶은 소원과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처럼 계속 힘들기. 오케이. 알죠? 2022년에는 우리 베리랑 백하언니까지 해서 완전체. 당연하죠. 백하언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오~ 오케이 컨펌 받았어. 나는 또 개인적인 바람은 허니제이 연애 좀 하자. 어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바쁘지만 연애할 시간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다들 바쁜 줄 알아. 자 지금까지 홀리뱅이었고요. 오늘 예쁘게 입혀주시고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해주시고 다 계획해주신 모든 제작진분들 세트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제 칼퇴백. 너 칼퇴하자.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안녕 저희 칼퇴할게요. 안녕.